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2024 수분크림 탑오브탑을 뽑아보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할 30여종의 제품들은 판매처 상위 랭킹템을 조사해서 그 중에 성분 괜찮은 템들만 제가 골라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성분, 사용감, 효과까지 좋은 제품들을 3라운드에 걸쳐서 상대평가 후 탑오브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지 않는 판매처 상위 랭킹템들은 더보기란에 그 이유를 적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율 수분크림입니다. 리뉴얼이 되어서 제가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황해숭잎수 판테놀로 진정 효과를 주는 무난한 성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오일이 고함량이에요. 가볍고 실키한 사용감, 이게 인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쿨링감, 발림성은 좋으나 건성 피부에게는 건조할 수 있습니다. B등급. 자, 라로시포제의 시카플러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왁스가 좀 있잖아요. 번들거림을 살짝 줄여주는 사용감, 발림성, 이런 후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피지 조절해주는 카프릴로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써서 여드름 진정, 피지 진정 이런 효과를 같이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A등급 구달 어성초 히알루론 크림입니다. 한율보다 산뜻한데 보습감은 더 좋아요. 수상 보습제, 수분 젤 제형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A등급 시카이드 크림입니다. 실리콘 오일, 지방 알코올, 시어 버터로 실키하면서 가벼운데 또 보송함을 버터로 딱 잡아준 거. 사이클로 펜타실록산이 고함량이에요. 바를 땐 촉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보송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산뜻하고 프라이머처럼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B등급입니다. 아비브 어성초 크림 카밍 큐브, 라이트함을 주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 실리콘 폴리머, 피지 조절 성분 파우더들까지 쫙 써가지고 프라이머 바르듯 가볍고 에어리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진정 장벽, 영양성분 등이 부족해서 B등급입니다. 토리든 셀메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입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유효 성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용해봤을 때 탄력 효과가 좀 아쉬웠어요. 테스터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점이 아쉬워가지고 B등급. 브링그린 쑥세라 카밍 모이스처 리페어 크림입니다. 허브향이 좀 강하게 나는 편입니다. 수딩 젤 제형치고는 무겁거든요. 그런데 보습, 수분 지속력이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어서 B등급입니다.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 진정 성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A등급으로 올라갈 만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B등급. 바이오더마의 시카 비오 크림 플러스입니다. 오일 고함량의 꾸덕한 제형, 타피오카 전분이라는 파우더를 써서 유분감을 좀 덜어내주는 사용감을 주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A등급입니다. VT의 TX 토닝 크림, 트라넥사믹 액시드뿐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을 같이 사용해서 올인원의 슬로우 에이징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색소 침착 개선 제품인데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은 그런 제품이라 A등급입니다. 더마 힐러 모이스처 크림, 적당한 유수분감의 진정 성분도 잘 사용해서 A등급입니다. 달바 비타오일 캡슐 크림, 노란색 캡슐 덩어리들이 존재감 있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합성오일을 사용해서인지 영양감, 이게 좀 부족해서 만족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B등급입니다. 넘버즈인의 5번 글루타치온 C 흔적 토닝 레이저 크림입니다. 합성 오일, 식물성 오일 버터 쓰고 항산화 성분 사용한 거 이거 나쁘지는 않았어요. 유분감, 영양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용감이고요. 기미 잡티 개선 효과가 다른 미백 크림에 비해서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B등급입니다. 헤브블루 셀몬 케어링 센텔라 크림입니다. 합성 오일이 주성분이라 영양감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제형이 달팽이 크림같이 약간 뭐 좀 쫀득 부드러운 로션 제형, 사용감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분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올해는 너무 많아서 B등급입니다. 바이오 힐보의 세라뮨 하이드레이팅 크림, 발효 판테놀 세라마이드 유효 성분을 사용해서 영양 공급도 잘해주는 수분 장벽 크림이에요. 메이크업 궁합도 좋은, 사용감까지 다 좋은 제품이라서 A등급입니다. 프리메이 진정한 수분 크림, 가벼운 각질 케어 성분에 항산화 성분까지 있기 때문에 데일리에 쓰기 좋은 수분 크림이라고 판단되어 A등급을 주었습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세라베리어 모이스처 액티브 크림입니다.
다양한 합성오일에다가 리놀레익 엑시드 같은 장벽 성분을 여러 가지를 또 잘 사용했어요. 한 번만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하고 진정 장벽 성분을 너무 잘 사용해서 A등급을 주었습니다. 유리아주 제모스 PSO 크림. 피부 건강과 붉은기 진정에 효과적인 크림입니다. A등급. 더 페이스샵 합성 오일에 수분 진정으로 판테놀, 수칼렌을 1% 사용을 했고요. 천천히 매트해지는 사용감이거든요. 지성 피부용 크림이고요. 성분 효과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B등급입니다. 피지오겔의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합성 오일도 사용하고 지방 알코올과 시어버터, 유분감이 촥 아주 듬뿍 얹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건성, 극건성 피부용 크림으로 A등급. 에딥비 진정톡 시카 어성초 크림. 진정 성분들이 있긴 하지만 진정 크림으로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고요. 민감 피부 테스터님이 1시간도 되지 않아 얼굴에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속건조 생기고 비등급입니다. 스킨푸드의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로닉 수분 크림은 캐모마일 꽃수도 1%, 판테놀도 0.5% 정도로 합성 오일에다 이런 진정 성분을 잘 사용했고요. 근데 다른 사용감, 화살목, 성분, 효과가 좋았던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그래서 아쉽게도 B등급입니다. V&A 하이드로 프로텍션 크림입니다. 합성 실리콘 오일 장벽 성분을 사용한 무난한 성분 구성입니다. 좋은 점은 메이크업 궁합이 좋다는 거예요. 민감 피부 테스터가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얼굴 전체가 뒤집어졌다. B등급입니다. 성분 사용감 효과가 좋았던 10종만 생존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생존한 10종, 또 탑이었던 제품인데 리뉴얼 되어서 다시 출시된 5종, 총 15종 A등급끼리 상대평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제가 2019년 수딩 젤 크림 타보를 주었던 제품인데요. 수분 증발 차단제로 합성 오일을 사용해서 가벼운 수분 크림, 수딩 젤 제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진정 장벽으로는 발효, 시카, 판테놀 성분을 사용했고 파우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흐르며 보송해지는 이유가 이 폴리메틸실 세스큐옥세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용감을 보면 건성한테는 매우 건조해요. 여러 번 덧발라줘야 되는데 건성 테스터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4번을 발라야 만족할 만한 수분감이라고 하셨고, 외출한 날은 수분감이 빨리 날아가서 푸석하고 건조한 느낌이 오래 지속됐다. 좋은 점은 메이크업 궁합이 정말 좋았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의 발효, 시카 사용한 수딩 젤 크림이고요. 스부지의 여름, 지성의 겨울 추천템. 구달 어성초의 히알루론 수딩 크림이에요. 수분감을 넣어주는 성분으로 에리스리톨과 자이리톨, 장벽으로는 콜레스테롤, 피토스핑고신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브향이라 할까? 좀 은은하게 지속되는 그런 느낌? 촉촉산뜻. 나중에 좀 보송해져요. 젤 제형의 촉촉산뜻 수딩 크림이에요. 여름용, 열감 진정용으로 추천. 프리메일 진정한 수분 크림. 수분 진정으로 판테놀, 판토락톤, 판토테닉 엑시드까지 같이 사용한 점 좋았고요. 풀향이 은은하게 나요. 펴 바르면 쿨링감이 기분 좋게 들면서 바르니까 젤 제형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쿨링감 있는 젤에서 크림 중간 제형의 수딩 크림이고요. 항산화 진정 성분을 아주 잘 사용해서 A뿔 제품입니다. 라로시포제의 시카 플러스트 B5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왁스를 함량을 약간 좀 낮춰서 촉촉한 크림 제형이에요. 진정으로는 판테놀 5%를 아주 잘 사용했고요. 항산화와 수분 손실 방지 성분, 또 카프릴로이 살리실릭 애시드도 바하보다는 천천히 피부에 흡수되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지용성 피지 조절 성분입니다. 부드러운 발림성에 유수분 밸런스 적당하고요. 건성님의 경우에는 오후쯤에 건조함이 좀 느껴졌대요. 산뜻한 마무리감. 메이크업 궁합이 좋지는 않아요. 건성한테는 비추한다 라고 후기를 주셨어요. 판테놀 5% 사용한 장벽 크림이고요. 유분 고민 피부에게 피지 조절도 해주고 진정 보습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부지 지복합성 피부 추천.
바이오도마의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유채씨 오일.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높아요. 영양도 주고 항산화 효과도 주고 쫀쫀하고 굉장히 촉촉한 제품이라 민감 건성님이 하루 종일 건조하지 않았고 아주 편안했다. 피부가 트러블 훈저 완화에 효과적인 장벽 크림, 건성 극건성 피부 추천템. 유리아주의 제모스 PSO 크림. 부드러운 로션 제형이고 무향입니다. 굉장히 촉촉해서 하루 종일 건조하지 않고 피부가 편안하다고 민감 건성님이 후기를 주셨고요. 유분감이 좀 있는데 흡수되고 나면 약간 어느 정도 날아간다.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건강과 붉은기를 쫙 잡아주는 크림. 민감성,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 피지오겔의 레드수딩 진정 크림.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리페어 진정 크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팔미타마이드 MEA, 아세타마이드 MEA, 유사세라마이드거든요. 그래서 장벽 보호하는 고보수 크림. 수분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오일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진정 효과, 이런 장벽 효과가 다른 더마 크림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A+로 올라가지는 못한 식물성 오일 사용한 고보습 수분 크림이고요. 수분보단 유분감이 높은 제품, 건성, 극건성, 아토피 피부 추천템. 블루를 같이 비교를 해야겠죠? 피지오겔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레드수딩 AI 리페어 진정 크림이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서 유분감이 더 많이 느껴졌다면 DMT 크림은 합성 오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이에요. 블루는 시어버터를 사용해서 끈적임이 적고 촉촉함도 유지되는, 흡수하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덧바르면 100% 밀린다. 크림 단독 사용했을 때는 좋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메이크업 궁합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오일 장벽 성분의 고보수 크림이고요. 건성과 극건성 피부 추천합니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전성분과 패키지가 다 리뉴얼이 됐고요. 에스트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합성 세라마이드가 있어요. 요 성분을 사용해 주었다. 무향인데 에스트라는 캡슐이 들어있어요. 스르르 녹는 부드러운 제형이라서 알갱이 타입은 아닙니다. 보습 지속력이 아주 좋았던 제품. 민간 건성님이 오랫동안 써봤던 제품인데 리뉴얼된 후가 사용감도 좋고 부드럽고 흡수도 잘 돼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유수분감을 가진 장벽 크림. 민감성 피부, 또 수부지 피부의 가을 겨울 추천템입니다.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2017년 추천템, 2020년 고보습 탑템입니다. 이전보다 주요 오일의 종류와 함량이 좀 달라졌고 수분 성분이 더 많이 추가됐어요. 제조사 네오팜에서 사용하는 독자 성분 합성 세라마이드예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펩타이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성분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밤처럼 스르륵 녹는, 피부가 부드러워지거든요. 다른 이런 더마 크림에 비해서 겉건조는 잘 채워지는데 속건조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살짝 아쉬워서 A등급입니다. 밤 타입 제형으로 장벽 성분을 잘 사용해서 고보습이라는 거, 그래서 건성, 극건성, 아토피 피부 추천템입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세라 베리어 모이스처 액티브 크림. 세라마이드 성분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장벽에 포커스를 확 줬고요. 베타시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진정과 장벽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너무 번들번들 유분기가 심하지 않아서 사용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벽 보호 크림이에요. 양조절 못하면 밀리거나 끈적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힐보의 세라뮨 하이드레이팅 크림. 합성 식물성 오일 잘 사용했고 지방산, 지방알코올까지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얇은데 보습감이 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제품일 겁니다. 크림 앰플 섞은 것처럼 가벼운 사용감인데 촉촉하고 떡짐 들뜸이 없이 밀착돼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잘 붙는 편이더라고요. 유분과 영양감이 높은 장벽 크림이고요. 건성 피부 의 화잘먹 크림으로 추천합니다. 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처 크림이에요. 판테놀 알로에 베라 입즙을 한 1% 이상 쓴 것 같아요. PDRN 성분을 사용을 해서 생기 부여, 항산화, 수분 공급. 로션 제형으로 가벼운데 수분 유지력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 번만 바르면 건조, 두 번 바르면 촉촉. 시간이 약간 지나면 T존에는 유분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의 유수분감으로 보시면 되고, 촉촉한 로션 제형의 수분 진정 크림. 적당한 유수분감에 민감 피부가 사용할 만한 올인원템. VT TX 토닝 크림입니다. 진정 장벽으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사용해서 올인원템으로 쓸 수 있는 슬로우 에이징 크림이에요. 한마디로 바르자마자 물처럼 촥
퍼지는 느낌이고요. 되게 얇게 바르면서 수분감 되게 좋았어요. 색소 침착 개선 크림입니다. 수분 장벽 진정 성분 잘 사용했어요. 자, 유세린 하이아루론 3X 나이트 크림. 제가 탑으로 작년에 뽑았었는데 곳에 바로 리뉴얼이 돼서 이름에 3X가 붙었어요. 조금 더 사용감, 수분감 높였다는 거 리뉴얼 후의 특징입니다. 살짝 꾸덕한 크림이에요. 파우더리한 향이 좀 나고요. 보습감이 높은 나이트 크림. 소량으로 얼굴에 전체 발라도 건조하진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분감이 있는 것 치고는 흡수력이 좋은 그런 사용감. 히알루론산 사용한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이고요. 꾸덕한 제형으로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고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 자, 2024 탑 오브 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라운드를 거쳐서 30여 종을 리뷰를 하면서 뽑은 제품, 그리고 지난 5년간 탑 오브 탑으로 뽑아서 지금까지 추천템인 제품까지 합해서 약 10여 종 중에서 탑 오브 탑을 뽑아보았는데요. 사용감도 더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며 효과는 각 피부 타입 또는 타겟에 맞춰서 훌륭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올해의 수분크림 탑들입니다. 자, 먼저 2024 고보습 장벽 탑입니다. 붉은기 트러블 가려움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죠.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크림. 2022 고보습 탑이었던 제품이 요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잖아요. 건성, 건조한 피부, 피부 장벽 무너진 피부들한테는 좀 필요해요. 여전히 추천템. 2024 탑인 바이오더마는 수분감을 쭉 유지하면서 파우더가 있어서 약간 마무리감을 보송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 빠르게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고보습 장벽 크림이라 탑으로 뽑았습니다. 사용한 오일이 카프릴리 카프릭 트라이 글리세라이드를 두 번째 넣어서 가벼우면서 피부 친화적이고 유채씨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영양 공급도 해주고요. 또 호호바씨 오일은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보습 영양 또 피부 친화성이 높고 장벽 성분 좋은 아세틸 다이펩타이드 1 세트레스터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장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 수분 지속력 높여주고 또 피부 건강 도와주는 장벽 강화해주는 그런 성분들을 잘 사용했습니다. 쫀쫀하고 촉촉하고 피부가 편안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한 50원 동전 크기 사용했을 때 제일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밤에 바를 때 훨씬 좋았던 제품입니다. 트러블 흔적 완화에 효과적인 고보습 장벽 크림 꾸덕하고 유분감이 있어 양조절 필요하고요. 붉은기 가려움 완화 좋았고 건성 극건성 피부 추천 장벽 무너진 수부지 피부 겨울 추천템입니다. 2024 수분 장벽 탑입니다. 수부지 복합성의 여드름 화잘먹 템이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2023 수분 장벽 탑이 파티온 장벽 성분도 잘 사용해서 수부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들이 피지 각질 조절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여전히 추천템. 2024 수분 장벽 탑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은 2020의 장벽 크림 탑이었습니다. 그 이후 리뉴얼 된 거고 전체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2024의 탑 자리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고밀도 세라마이드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습 캡슐의 효과가 더 좋아졌어요. 사용된 세라마이드 유도체는 동일합니다. 촉촉해졌는데 무겁지 않은 사용감을 잘 맞춰서 건성이 바르기에도 괜찮고 수부지 지성도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정도 수분감 유지력도 나쁘지 않고 유분에 민감한 민감성 여드름 피부나 수부지 지성 피부도 바를 만한 게 이렇게 유분감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탱글해지고요. 바르고 나면 촉촉하게 피부결이 부드러워져요.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밀림 들뜸 뭉침 없고 화장 유지력이 좋아서 화장공학 점수를 5점을 주었습니다. 상 세라마이드 사용한 수분 장벽 크림 촉촉하고 피부결이 부들부들 화장공학 좋은 템이고요. 민감한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템 민감 건성 피부의 여름 환절기 추천템 2024 수딘 젤크림 열감 진정 피지 진정 제품입니다. 프리메이 진정한 수분크림 수딩 젤의 용도는 달아오른 피부 열을 내려주고 피지가 올라오면 피지를 살짝 낮춰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게 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수분 쿨링감이 좋아야 되는 목적이 좀 뚜렷한 제품이죠. 2020 탑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이었어요. 겨울에는 보습감 수분감이 약간 부족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전히 추천템. 2021 지성 수딩 크림 탑으로 뽑았던 게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플러스입니다. 피지 조절, 여드름 진정, 지성 피부용 제품으로 여전히 추천템입니다.
2023 수딩 젤 크림 탑이 용기만 살짝 바뀌었고 전성분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추천템 프리메이를 2024 수딩 젤 탑으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벼운 제형인데 약간 변해요. 크림 투 젤 환절기 겨울에도 건성 복합성이 발랐을 때 건조함이 적었어요. 카프릴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와 세트렉실 헥사노에이트는 수분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이런 오일을 사용하면 화장궁합도 좋고 가벼워요. 판테놀, 판토락톤, 판토테닉 엑시드 수분을 끌어들여서 지속력 높이고 장벽 보호해서 진정 효과 주고 물처럼 펴발라지고 가볍고 촉촉하고 건성한테도 건조하지 않은 제품, 속건조 없는 제품. 이게 메이크업 궁합이 좋고 광이 좀 돌아요. 생기가 좀 있는 느낌. 진정 항산화 성분 구성의 수딩크림이고요. 쿨링감 있는 젤크림 사이 제형. 메이크업 궁합 좋고 건성 피부에 여름철 쿨링 진정용 수부지 복합성 지성 피부까지 추천입니다. 2024 수딩 젤크림 두 번째입니다. 이젠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크림. 이젠트리가 2024에도 탑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워낙 여드름 진정과 트러블 후에 흔적 관리에 괜찮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이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뽑았고요. 흔적 케어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양파 추출물, 비타민C, 유도체, 트라넥사미 엑시드 요 조합이 아주 좋아요. 트러블을 약간 진정시켜주고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성분 구성입니다. 노스카민 컴플렉스는 소듐 헤파린 컴플렉스라고 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또 진정 성분들입니다. 피지 조절해주고 붉은기 개선 효과가 좋았고요.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 트러블 진정의 흔적 수딩 젤크림입니다. 끈적임 없이 빠른 흡수와 유수분 밸런스. 속건조 해소에도 효과적이고 아침 저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템.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이고요. 여드름성 피부 추천템. 2024 슬로우 에이징 탑입니다. VT TX 토닝 크림. 2021 올인원템 탑이었는데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퀄렌 수분 크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은 오일인 스퀄렌이 15% 사용된 점. 유화를 잘 시켜서 사용감도 좋아요. 여전히 추천템. 2024 색소 침착 개선 탑이죠. 미백 크림답지 않게 촉촉 진정 장벽 성분을 잘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습니다. 효과가 높은 템이라 탑으로 뽑았습니다. 미백 기능성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고요. 색소 침착 케어로 트라넥사믹 엑시드와 글리시리직 엑시드. 글리시리직 엑시드는 감초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과가 좋은 미백 효과 부스팅해주는 부스터 성분이고요. 트라넥사믹 엑시드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이 되는 거를 좀 잘 억제해주는 성분이에요. 한 번 딱 발랐는데도 수분감이 쭉 밤까지 유지돼서 수분감 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화장할 때 베이스 바를 때 밀린 뭉침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흡수를 시킨 다음에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미 잡티 개선에 주름 기능성 크림이고요. 물 바르듯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 굿. 피부톤 개선에 효과적이고 비타민C 앰플과 궁합이 좋았습니다. 민감 피부도 쓸만한 저자극 안티에이징 크림. 2024 온가족템 탑입니다. 유리아주 제모스 PSO 크림. 2024 탑인 유리아주 제모스 크림은 보습력이 높습니다. 가을, 겨울에도 바를 수 있고 여름에도 양조절해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좀 사계절 전천 후 장벽 크림이라서 제가 뽑았고요. 글라이신은 약간 잔주름 케어 도와주고 글루코실 헤스페리딘이 비타민 P예요. 항산화와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서 민감 피부한테 추천하는 성분이고 유체스테롤도 식물성 콜레스테롤 장벽 성분 굉장히 잘 사용했고 무향이고 부드러운 로션 크림 중간 제형이에요. 아침에 한 번만 발라도 저녁까지 촉촉하고요. 저는 아침에 바르고 선크림 쿠션 파데 발라봤는데 약간 베이스가 두껍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민감 건성님은 화장을 했더니 각질 일듦이 심하다고 하셨고 요거는 다른 더마 크림 있죠? 그거 발랐을 때랑 비슷하다. 붉은기 완화에 좋은 장벽 크림이고요. 페이셜 앤 바디 크림. 건성에게는 각질 완화, 가려움 완화, 고보습용으로 딱 좋고요. 장벽 무너진 민감성, 아토피 피부 추천,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온가족 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맷이 잠깐 바뀌어서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더니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떠냐 댓글을 주셔서 제가 좀 반영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지난 탑템들이 워낙 판매처 상위 랭킹템에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까지 같이 소환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정말 뛰어난 제품들만 사서 그런지 제품들이 다 좀 괜찮았어요.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 이것이 K뷰티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이번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해요. 안녕. 마밤.